이번 지진에 놀란 시민들을 더 지난 2016년 울산에서는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관광버스 화재, 크고 작은 폭발 사고, 거기다 각종 산재 사고까지 울산은 안전사고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는 다 일어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울산은 그만큼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시민들은 올해는 정말 사고 없는 한 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간절합니다. 안전한 도시 울산, 그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일까요? 문을 열고 닫는 이 작은 일에서부터 안전은 시작됩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백화점에 갔었는데 앞 사람이 가면서 이렇게 문을 잡았다가 놓았어요. 근데 그 문이 저의 얼굴에 이렇게 다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것도 느끼면서 짧게 열고 얼른 자기만 들어가고 빨리 놓는 경우도 있어요.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은 어찌 보면 작은 배려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위험을 대비하는 안전의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내 한 건물의 출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지 또는 내 뒤에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돌아보는지 지켜봤습니다. 10분 동안 카메라 앞을 지나간 사람들은 대략 200여 명. 그런데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거나 뒤를 살피는 사람은 30명 정도였습니다. 문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그런 배려를 베풀어줄 때 정말 하루 종일이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부터도 사실 뒤에 오는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뭐 누가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문을 먼저 이렇게 잡아준 거나 이러면은 저도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배려를 받으니까. 여기는 대구시의 한 백화점입니다. 그냥 봐서는 여러 백화점 출입구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서면 좀 다른 면이 보입니다. 출입구 손잡이 옆에 이처럼 뒤가 비쳐 보이는 반사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내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문을 열 때 사람들은 짧은 순간이나마 내 뒤에 사람이 따라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있으니까 뒤를 한번 더 보게 되네. 뒷사람을 위해서 한번 더 보게 되네. 작은 것이지만 백화점 측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저희도 붙여놓고 좀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좀 다들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게 거울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이제 뒤에 이제 다른 분들이 비치니까 잡아주는 모습도 종종 뵙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가 조금은 안심이 되죠. 이제 알아서 서로 좀 지켜주시니까. 이처럼 안전은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이번엔 도로에 나가봤습니다. 교차로에 이처럼 신호등이 있으면 우리는 신호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도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이런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날 때 다소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교차로에서는 뭐가 제일 문제더라 이런 거 혹시 느끼시는 게 있어요? 이거 제일 저거지 뭐 자기 먼저 가겠다는 거지 뭐 서로 양보하면 원활할 텐데 먼저 들이미는 게 문제지. 기다려주면 소통이 원활해질 건데 그냥 바로 들이대가지고 막 엉키고 엉키고 하니까 그 저쪽에도 바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교차로 꼬름 물기 비슷해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에 먼저 들어선 차가 먼저 통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연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조금만 지켜보면 교차로에 먼저 들어선 차가 먼저 간다는 이 원칙을 지키는 차들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차들이 많을 때는 계속 꼬리물기를 하며 진입합니다. 이렇게 서로 먼저 가려다 보니 교차로는 금세 차들로 엉겨버립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서행을 하는 차들은 이처럼 자칫 우선권을 뺏겨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통행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교차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가 숙지를 한 후에 그 원칙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데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가는 강심장이 먼저 가는 뭐 이런 그 실정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럴 정도로 좀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이렇게 차들이 먼저 머리를 들이미는 이유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조금이라도 늦게 진입한 차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어느 쪽에서 우측 차인지 어느 쪽에 도로폭이 큰지 따지지 않고 1차적으로는 먼저 들어간 차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과실 부분이 일단 5대5에서 출발합니다만 먼저 들어간 차, 즉 그 교차로 내에 선진입한 차량이 과실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접촉된 부위를 보고 6대4다, 7대3이다, 8대2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 경우에 따라 일단 정지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교차로 통과 방법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교차로에 들어서는 모든 차들은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반드시 진입 직전의 정지선에 멈추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선진입차, 두 번째는 우측차 원칙. 이 두 가지 원칙만 가지고 적용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스탑 사인이라든지 그 양보 사인이라든지 이런 표지를 통해서 어떤 도로가 주도로고 부도로임을 다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자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도로 사인을 보고 자기가 행하면 되고 만약에 사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진입했는지 또 동시에 진입했다면 자기보다 우측에 있는 차가 먼저 가도록 양보하도록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교차로 통과 방법이 좀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것은 원칙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로에서 법과 원칙은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 표지판은 이곳은 주차도 정차도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불법 주차가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법과 원칙은 무시되고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와 더 가까운 곳에 안전을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차 전용 구역입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비상시 고가 사다리 차와 같은 소방 차량만이 주차 공간입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할 시 우리 대원들이 소방호스를 직접 들고 고층 화재 현장으로 올라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부터 주차 차량이 소방차 전용 구역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초저녁인데도 소방차 전용 구역은 이미 주차 차량으로 점령돼 버렸습니다. 차별 때가 없어지니 안 다닙니다, 예, 전부. 그 지금 저녁에는 이별 때는 소방차 공간이 없죠. 다 들어가 이제 여기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여기 10시쯤 이쯤 돼서 오면은 차를 못 대가지고 다 밖에다 대놓습니다, 예. 최근 일어난 많은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협소한 도로에다 많은 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 울산의 한 아파트 내 도로 또한
승용차가 겨우 통과할 공간만을 남겨둔 채 주차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상시 큰 소방 차량이 소방차 전용 구역까지 접근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안전을 위해 이제 나의 주차 공간 일부를 양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이번에는 버스를 탔습니다. 승객이 타고 내리는 익숙한 이 모습 속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제 막 버스에 오른 승객이 채 앉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승객이 빈자리에 앉았는지, 빈자리가 없다면 버스 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고 버스는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버스가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내리는 승객들도 버스가 서기도 전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 앉기 전에 차가 출발해서 넘어지고 이런 적 없습니까? 그런 적 있죠. 저 용현 가는 버스, 그게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손 이렇게 짚어가지고 한번 다쳐도 보고 그랬어요. 다 내리고 올라가기 전에 부자가 먼저 올리는 게 제일 불안해요. 빨리 타라 이 말이네. 네, 빨리 타고 빨리 내려라 이거지. 아, 엉심이 아파가지고 여기 그 저 의자 그 모서리 있잖아요, 앉는데 앉기 전에 차가 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막 따라가다가 거기 앉기 전에 앉고 그 모서리 이런 데다 보는데 여기 엉심이 탁 쳐놔가지고. 버스 운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 지키는 게 못 지킵니다. 그렇게 가면은 목적지에 시간 안에 도착이 불가능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려면 일본처럼 해야지. 일본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 앉기 전에는 스타트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다고. 그래, 시즌에 그래, 버스 타는 시간을 엄청나게 줘야 됩니다. 그냥 6시 20분을 타면 그냥 그걸 우리가 매일 하니까. 근데 우선 우리 하루에 4분 되게 되니까 3분 정도 못 되겠지. 버스 안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울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시내버스가 지금 저 일부 내려앉은 승객이 앉았는지 그 안전 조절 잡았는지 확인 다 하고 출발한 것 자체는 뭐 법에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출발할 때 천천히 출발하고 설 때 천천히 서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행정적으로. 승객이 앉고 나서 출발을 한다 하면 버스 배차 시간을 좀 널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선이 시내 중심지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외곽지 쪽에는 대부분 다 적자 노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좀 없진 않습니다. 안전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안전은 항상 뒷전으로 밀립니다. 2016년 이곳 조선소에서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작업 중 사망 사고가 많았습니다. 무려 11명의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습니다. 조선소의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한 건의 사망 사고가 생길 때는 그 밑에는 29건의 그 사람이 그 다치는 인명 사고가 있고 그다음에 300건에 이르는 아차 사고가 있다. 사람은 다치지 않으나 그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 이 하인리 법칙은 세계적으로 안전과 관련돼서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그 사고의 비율인데 결국 한 건의 사망사고를 막으려면 300건의 사람이 다치지 않는 사고를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아서 계산하면은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29명이 다치는 사고도 다 덮어버리는데 300건은 다 덮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건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고용노동부는 이 조선소에 대해 안전보건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18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9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감독 직후에도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 대해
근로자들의 불신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특별근로감독이 정말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4년도에도 특별근로감독 기간에 그때 사망사고가 났었고 뭐 10억 과태료를 매겼지만 또 울산 고용노동지청에서 4억을 또 감면해줬어요. 이런 뭐 거꾸로 가는 특별근로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과연 뭘까요? 지금 현재 그때 위에 한 건이 났는데 저것도 그것도 수사 관련 사항이라서 아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인지 아닌지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조선소내 11명의 사망 근로자 중 하청 근로자가 7명. 작업장 내의 분사와 복잡한 하층 구조가 산재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뭐 보강재를 제거하던 중에 이 하청 노동자 쪽으로 탱크가 넘어지면서 이분이 여기에 깔려가지고 사망한 사고였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모스라는 분사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 소속된 하청 업체가 있고 그다음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에 소속된 하청업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신호도 하고 그다음에 그 블록에 그 자재를 올려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작업을 동시에 하던 중에 예, 그 자재에 깔려서 이제 사망한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죠. 소속이 제각각인 하청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동일 작업장 내 안전을 위한 소통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분사가 되면 그 인원들이 뭔가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받고 그 사람들이 일을 전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하청업체를 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빈자리를 계속 하청으로 메꾸는 거고 그 속에서 뭐 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도 불안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다 보니까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로지 빨리 일하고 기성을 많이 받는 그런 뭐 구조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조선 산업의 불황, 회사의 경영 위기까지 겹쳐 향후 조선 작업장의 안전은 더욱 취약해 보입니다. 고용조차도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전한 일터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 사망제 4건에 대해서 올해 판결이 있었어요. 올해 상반기에 울산지법에서 판결을 했는데 1,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판사가 판결문에서 사실 이거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최고 벌금을 때린 거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법체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사도 그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처벌이나 이런 게 엄격해져야 되는데 하청 노동자는 죽어가도 원청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실 너무 약하다는 거죠. 지난달 14일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지난해 10월 석유 비축기지에서 배관 공사 도중 가스가 폭발해 두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전에 근로자가 가연성 가스가 있음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작업을 중지하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기록을 남긴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일용 노무자는 아니시고요. 하여튼 그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가스는 이렇게 일반 공기하고 접촉에도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가스 모양이죠? 가연성 가스입니다. 수소는 아니고요. 저마온하고 결합해가지고 산소가 있으면 폭발이나 화재가 날 수 있는 가스를 말합니다. 아니, 어그리마소가.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 도심 한복판에서 도로가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의 폭이 27m, 깊이만 무려 30m에 달하는 대형 사고였지만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본 현지 보도에 의하면 사고 당일 아침 한 근로자가 지하 공사 현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도로 통행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걔네가
물이 새는 걸 확인을 하고 아 이거는 이거 완전히 그냥 무너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바로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 근데 경찰이 들어오니까 그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전에 자기네들 공사 차량 같은 걸로 해서 길을 통제를 하고 아마 5분 정도 후에 경찰이 도착해서 통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네요. 도로를 막았는데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비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규정을 다 마련해놨습니다. 너무 많은 규정이 있다라고 오히려 항의를 받을 만큼 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안전공사 안전만 해도 관련 법이 거의 한 18개가 있어요. 그 법 밑에 시행령, 또 시행규칙, 예규, 수칙 전부 다. 그럼 그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규정은 규정대로 작업 현장에서는 일할 때는 그 규정과 관계없이 일이 진행되는 지난해 10월 경북 고속도로에서 화재 사고로 10명이 숨진 관광버스의 잔해입니다. 숨진 승객의 대부분은 불길을 피해 버스 뒤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버스에 비상구가 하나라도 더 있었다면 인명사고는 훨씬 줄어들 수 있었을 겁니다. 현행 우리 자동차 관리법은 비상구를 대신할 창문이 있고 비상용 망치를 비치하면 굳이 별도의 비상구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차의 디자인이라든가 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차를 이쁘게 꾸미려다 보니까 비상구를 없애는 쪽으로 이제 했는데 설령 그렇다 하면 안전장치에 대해서 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에서 노비가 많이 들어갔겠죠. 왜냐면 거기에 관련돼서 디자인이 이쁘게 하고 원가도 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 하나 만들려면 원가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독일의 버스 안전 기준입니다. 사고가 난 우리 45인승 버스를 독일 안전 기준에 맞출 경우 비상구가 무려 5개나 설치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형 버스에도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비용 상승 등의 문제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비상구가 없는 우리나라 버스는 해외 시장의 안전 규정을 맞추지 못해 수출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늦었지만 우리 버스에도 별도 비상구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지나치게 이제 그 버스 회사의 이익 이걸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에 소홀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버스 같이 대형 버스가 사고가 나서 전복이 되면 대부분 또 출입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이 강화유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망치로 때려보면 쉽게 잘 안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버스의 좌측 혹은 뒤쪽 문에 비상문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그 법안을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타이트하게 약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비상용 망치와 비상구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큰 희생 후에 깨닫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걸 연기하는 과정에 안전도 최악의 조건을 다 고려해가지고 반영해 하는데 우리는 목적 달성을 하는데 안전은 잘하면은 그냥 뭐 본전이고 투자를 하면 비용으로 하고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하니까는 좀 이렇게 더 철저한 안전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아셨죠. 2017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